김진경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씽씽 달려나 달려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가 달려야 될까요? 자, 자동차일까요? 비행기일까요? 뭐 사람이 달려야 될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뭡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달려야겠죠. 아, 주가가 그렇죠. 주가가 네. 가야죠. 오늘 일단 제 키워드 속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자동차. 합니다. 네,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는 이 주요 완성차 업체인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어떤 판매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이 많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는데 이 현대차부터 면밀히 살펴봤을 때 지난해의 경우는 이 브랜드 제네시스와 그리고 SUV 차량이 워낙에 이익이 크게 남는 제품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바로 SUV 쪽에서 강점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바로 4분기에는 중국을 제외를 하고 주요 시장 공장 가동률이 이미 90%를 넘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이제 생산 자체가 회복세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의 경우 완성차들이 전반적으로 또 판매 대수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바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수혜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또 추가적으로 바로 신차 효과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차의 경우는 내수 판매가 2월의 경우에는 지난 1월보다도 훨씬 더 높은 14만 대가 오르면서 회복세를 이미 보였었고요. 뭐 그랜저라든지 코나라든지 이런 신차 효과가 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기차라든지 뭐 산타페라든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신차를 출시를 하겠다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바로 완성차에 이어서 바로 부품주들이 오히려 뒤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완성차에 대한 그 전체적인 산업 업황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게도 충분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주가가 참 우리가 관심 밖으로 나갈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 최근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첫 번째로 SL 살펴보도록 SL이요? 하겠습니다. SL의 경우가 이 자동차 램프 그리고 뭐 전동화 이제 부품이라든지 미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GM, 포드 이제 여러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가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의 미국 시장 그리고 인도 시장에도 동반 진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시장 안에서 어떤 성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 특히나 이 LED 램프의 경우는 대다수의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 시장의 경우가 워낙에 빠르게 이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올해의 경우는 인도에도 이 아이오닉 차량이 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는요.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인도 시장의 경우는 이제 중산층도 성장하고 있고 워낙에 통신망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L의 경우는 이미 인도 시장에 진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기본 바탕을 좀 다져놓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회사 SL 아메리카의 경우는 이 GM이 신모델 대응을 위해서 증자를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통해서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증설이 2023년 정도에는 북미라든지 또 인도 지역으로 많이 집중이 될 예정인데 동사의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L의 경우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바닥권에 위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자동차 부품 주의 경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서서히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 추세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면에서도 메리트가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L도 마찬가지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SL을 소개해 주셨는데 서서히 좀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다른 종목은 대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이 작년에 해외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로 한 5조 7천억 원가량의 핵심 부품 수주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주액이 5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 더 주목이 될 수 있는 점은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제외를 하고 바로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거둔 성과라는 점이죠. 워낙에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에서 이 ADAS를 비롯해서 이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을 집중적으로 수주가 좀 이루어진 모습이었고 이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이런 핵심 부품들이 꾸준히 수주에 대한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현대모비스의 경우가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은 또 새로운 기술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신기술에 대한 기술은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미래차에 대한 기술이 고도화가 될 것이고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바로 이 사업 쪽에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력들이 바로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향상시킬 방침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동사의 경우가 바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신기술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술력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과거에는 이 주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에 많이 의존되지 않았나 이런 시선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들을 보면은 그 외로도 주요 글로벌 완성차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우리는 중기적으로 살펴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에 추세 자체가 정배열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현대모비스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까지 SL과 현대모비스 두 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 주를 김진경 본부장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싱싱 달려라 달려라는 키워드 김민수 대표님께도 드렸죠. 자,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어떤 게 좀 달릴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아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오늘 화신이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배터리 제조 공장 만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벌써부터 돈 투입해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부각을 못 받나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자체 보강 패널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충격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에 핫스탬핑이라고 하는 명신산업같이 좀 고도의 공법, 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모두 다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원래 기아차 미국의 조지아 공장 쪽에 아웃소싱 생산하는데 강점이 있었고 거기다가 차체 엔진 구동 파트, 무빙 파트 이런 쪽도 다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현대차 해외,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에 있는 메타플랜드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HMGMA, 이름이 네.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 협력사 1호로 가장 먼저 설립을 시도를 했던,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마 그러면 가장 빨리 완공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2024년, 내년에 완공되는데 규모가 무려 4,400억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볼륨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정체는 됐지만 가장 부각을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미국 공장에 대한 모멘텀들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기대는 좀 더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